안녕하세요. 피치 인베스트먼트의 피치 대드입니다. 여보, 내가 퀴즈 하나 낼게. 이주열. 이주열이 누군지 알아? 이주열? 몰라. 그럼 파웰은? 파웰? 파웰. 파웰 몰라. 이주열은 한국은행 총재야. 그럼 파웰은 누구겠어? 미국? FED 연준 의장. 파웰 아저씨가 어제 잭슨홀에서 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평균 물가 연동제라는 거를 선언을 했어, 공식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FED에서 그 미국 중앙은행에서 목표가 연 인플레이션을 2%가 목표였었거든? 근데 그거를 한 뭐 몇 년치를 평균을 해서 2%를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건 뭐냐 하면 지금은 그 물가 인상률이 2%가 안 넘거든, 평균이. 그래서 과거나 2년 전, 1년 전에도 물가 인플레이션이 2%가 안 넘었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올해나 내년에 2%가 넘어도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해주겠다는 의미거든? 그러면 그게 또 어떤 의미야,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0.25인가 그래, 그치?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아, 머리 아파? 잘 모르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오늘 살 수 있는 물건을 내일은 못 사는 거야. 알고 있는데. 알겠지?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뭐야? 소유권을 빨리 획득을 해야 되겠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우량 주식. 왜냐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그 자산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허용을 해주게 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막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우량 주식을 빨리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돈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듯이 매주 미국 주식을 꾸준히 사면 되는 거야. 그 어제 잭슨홀 연설에서 파웰 아저씨가 어떤 말을 했냐면 5년에 한 번씩 정책을 돌보겠다고 했어. 그렇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향후 5년 동안은 금리를 안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평균 물가 인플레이션을 2%를 타겟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향후 5년 동안은 우리가 계속 자산의 증식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보? 오늘 며칠이야? 28일 금요일. 오늘도 QQQ를 아무 생각 없이 사면 돼,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행복한 주 매수. 알겠지? 네. 안녕.